목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화학계 김승근입니다. 오늘은 독일제 ESM 마우스피스 메탈링 재즈 헤이븐 모델을 가지고 키나 마크진 니가츠를 조인한 상태에서 색소폰 아티스트 색소폰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연주 생활을 하오신 이현식 선생님의 그 연주로 듣겠습니다. 듣기 전에 ESM 마우스피스 소개할 텐데, 독일제 ESM 메탈링 재즈 헤이븐은 그야말로 영어 그대로 하늘의 창공, 하늘의 창공을 연상하는 그러한 음색이 나옵니다. 이 베플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하이베플입니다. 하이베플이고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이 헤이븐 하늘의 창공 색깔이 나오는 것은 하드로 생 고무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포르무리한 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안에 보게 되면은 라바를 약 한 1.5 정도의 그 저게 밀을 그 두께를 만들어서 메탈 브라스 메탈을 감아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하이브리드적인 음색이 그 하드로그와 메탈이 섞여서 나오는 음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 ESM 마우스피스 헤이븐 모델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도 매우 쌉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리가츠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리가츠가 있는 분들은 한 16만원 정도 사시고요. 리가츠 있게 사고 싶으시면 가격이 21만원입니다만은 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마우스피스입니다. 여러분들 고가 마우스피스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ESM 마우스피스 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이제 이현식 선생님께서 시연하게 될 것은 이 여기에다가 캐나다 이 마크진 리가츠를 이게 장진하게 될 텐데요. 이 마크진 리가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니가츠를 조인했을 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세한 그 사운드 홀이 형성되네요. 사운드 홀이 이 구멍에서 형성돼서 이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니가츠를 쪼개 되면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쓰시다 보면은 이 스페이스 공간이 늘어나 가지고 리가츠가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마크진 리가츠는 리더를 쪼는데, 그리고 리더를 잡아주는 데 대한 그러한 리가츠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특이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 형제 보면은 한국에도 좋은 리가츠들이 많습니다. 그런 리가츠들은 리드를 잡아주는 역할에 신경을 많이 썼죠. 마음대로 쉽게 그 포르코 그리스를 바르지 않고 감아도 깊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압력을 가해도 흐트리지 않는데, 이 그 마크진 리가츠는 오직 울림이 풍부하고 소리가 아름답게 나오고 보다 쉽게 나오고 하는데 그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비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름답고 쉽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막 볼리도 되도록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이 캐나다에서 만들지만은 이 철판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스페이스 공간이 늘어붙지 않는 그야말로 특이한 철판으로 만듭니다.